이 나라가 완전히 나아갈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공산국가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 걸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슬픈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능력 있는 대통령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것은 가정에 위기가 올 때 아내들이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능력한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슬퍼하는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무능력한 대통령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무능력한 대통령으로 당신을 뽑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강력한 능력 있는 대통령이 돼서 정문재 개자신, 우리 이재명 개자신, 저 주상파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을 박살내 주십시오. 주십시오. 왜 당신이,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당신이 왜 국민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문재인 저 개자식은 대통령이 돼서 우파의 모든 지도자들과 정방을 목사님까지도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분명한 범죄 사실이 있는 문재인 이재명 도국가 관장 개자식들을 왜 그냥 두고 보고 있냔 말이에요. 당장 감옥에 가두세요. 당신이 아직까지 겁을 먹고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목숨을 걸세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당신을 뽑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